안녕하세요. 전남 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국은 많이 추울 텐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늘 여기 시애틀 시골에는요, 시애틀 지역의 시골에는 오늘 영상 한 14도? 15도 그 정도 되었어요. 상당히 따뜻했어요. 아마 남풍이 불어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966년산 콜트 프론티어 스카우트 22 롱 라이플 싱글 액션 리발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지금 소개하는 이유가 지금 또22 매그넘하고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소개하거든요. 이거 전장이 어떠냐? 10.25인치, 26cm 돼요. 이렇게 한 번이 넘어요.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4.75인치, 12cm 되고요. 그리고 무게는 21.14온스, 그러니까 657.7g. 그리고 이 실린더에는 여기 그22 롱 라이플 6발이 장전되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서 한 발씩 넣고 계속 돌리고 이렇게 또 빼고 이런 거 이걸로 이제 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22 롱 라이플은 또 서부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밌어요. 이건 또22 매그넘 탄인데 이건 또 여기는 안 들어가요. 일련 번호를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여기 일련 번호가 여기 있는데 요거 찾아보니까 이게 1966년산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또 요와 똑같이 생긴 권총이 리발버가 저한테 하나 있어요. 이거는 1962년산이에요. 여기 또 많이 달아먹었고요. 제가 또 사격도 좀 하고 했거든요. 요거는 지금 실린더가 뭐냐면은, 이게 22 매그넘이에요. 지금 요거는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잡아 빼는 거, 이렇게 빠지고. 여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22 롱 라이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탄의 구경은 똑같지만은, 탄피가 이렇게 두꺼워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냥 얘는 들어가고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탄의 구경은 똑같거든요. 오케이. 요거 쏘아보니까, 22 매그넘만 쏘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루거에서 만든 게 하나, 그 싱글 식스라고 있는데, 그 이제 22 롱 라이플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22 매그넘, 요거 사격 하려고 요걸 지금 소장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거 똑같은 거 크기란 말이에요. 크기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단지 실린더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사서 소장을 할까? 쌍권총을 가지고 놀까? 아니면은 실린더 하나만 사서 요거 그냥 바깥 끼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깥 끼면서 사용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면, 요즘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가지고 아니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이 궁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이제 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한테 한몇 정을 팔았어요. 그동안에 어제 소개한 것도 있고 또 아마 한 5정 6정을 사는 사람한테 산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총 관리는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여기 보면은 좀 녹이 좀 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녹이 슬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100달러 주고 샀어요. 100달러 주고 샀기 때문에 가지고 놀고 또 팔아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격을 하고 놀까? 아니면 팔아먹을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권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이제 다른 거는,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콜트에서 만든 오리지널이고요. 이거는 뼈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볼때 짐승의 뿔 같기도 하고, 뿔은 아닌 것 같아요. 뿔 모양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얘는 이제 나무고, 이건 아마 커스텀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H자를 새긴 것 같거든요. 아마 사람이 요거 똑바로 돼 있는데 여기서 판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늘은, 1966년산 콜트 프론티어 스카우트 22 롱 라이플
싱글 액션 리발버가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